타이어가 한 팔각형 타이어 정도를 턱턱턱턱 하는 약간 그런 느낌? 야, 이거 공명음 진짜 심한데? 어우, 귀가 막 높은데 올라갔다 내려온 것 같은. 이거 바꿔봐야 될 것 같은데, 나는? 안 맞는 것 같아. 분명히 여기까지 안 닿아 있었는데도 여기 찌그러지는 적이 있거든, 여기. 예, 부품이 왔는데, 얘는 고무가 일단은 천연고무 같은 느낌이라면, 얘는 플라스틱 섞은 고무 같은 느낌? 여기 보면 BMW 적혀 있잖아요. BMW. 이게 차이가 뭐가 나냐면, 삽입할 때 구멍에 넣으면 깊이 안 들어가요, 이게 깊이. 여기까지밖에 안 들어가거든, 이게. 여기가 갭이. 근데 얘는 꺼주면 쏙 하고 들어가. 이게 볼트를 꽉 조이면 완전히 밀착되는 사이즈. 그리고 이게 찡기지 않아. 찡기지 않고 딱 맞거든, 이게. 딱 맞는데 얘는 찡겨. 뽑을 때 보면 얘가 거의 안 뽑혔거든, 이게. 이것도 잘 안 맞나 봐. 얘도, 이것도 잘 안 맞아? 네. 원래 안 들어가는 것들은 안 맞아. 그냥 볼트로 체결하면 그냥 어거지로 강제로 들어가야지. 그냥 안 맞는 거네, 그러면. 야, 이 구멍이 안 맞는다, 이거. 구멍 위치가 달라. 야, 이게 하나 맞추고. 안 들어가. 두 개 꽂으면 하나가 안 들어가. 이게 들어가야지 맞잖아, 이게. 꽂으면, 야, 안 맞아. 안 맞아. 이게 안 맞는 거야. 이게 세 개를 맞춰보면, 야, 이게, 품질이 이런다고? 자, 안 들어가죠. 이게 안 들어간다는 거는, 결국은 이게, 진원이 안 맞는다는 거거든? 이게 회전체 센터가 안 맞는다는 거잖아, 이거. 야, 씨. 이런단 말이야? 그리고 깊이도 달라, 이게. 이렇게 깊이를 재면, 3.7. 그리고, 얘는, 딱 3이네. 딱 3이야. 그래서 딱 맞아. 딱 맞아. 곱하기 4만큼 차이가 나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지금 발견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이 삼각형 발이 여기 두 개 위에 하나, 여기도 여기 두 개 위에 하나. 요 사진을 보면 하나가 하나 한쪽이 이렇게 돼 있어야 돼. 지그재그로. 한쪽이 이렇게 돼 있고 한쪽은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게 서로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요 센터 베어링을 교환하면서 방향에 관계없이 그냥 아무데나 꽂은 거지. 원래 이게 체크를 하고 이 스플라인을 꽂아야 되는데 체크를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삽입해버린 건데. 그리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그치? 이게 원래 방향 체크해야 되거든, 이거. 회전 밸런스가 있기 때문에 얘를 뽑았을 때 그 위치에 안 꽂으면 이 축의 밸런스를 맞출 수가 없거든. 됐어. 이렇게 맞아야 돼, 이렇게. 자, 괜찮겠지, 이제? 얘를 무조건 정품을 쓰라는 얘기가 아니거든, 이게. 정품, 우리도 정품 잘 안 쓰고, 이거.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정품으로 주문해서 확인한 건데, 이게 정품 안 써도 별로 문제 안 생겨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이런 불량이 있는 제품들이 있어요. 그리고 똑같은 메이커의 애프터 제품도 어떤 경우는 불량이고 어떤 경우는 좀 제대로 된 부품들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거는 근데 솔직히 메이커를 아예 모르는 업체라 좀 잘못 만든 게 아닌가 싶어. 이거 눈 감고도 맞추겠어. 어떤 게 정품인지. 그럴 것 같아. 그냥 만져보면. 네, 느낌이 너무. 한번 맞춰볼까? 얘가 정품. 진짜로 이 고무가 느낌이 완전히 달라. 플라스틱 같아. 자, 이걸 또 똑같이 하나 구멍 맞추고 안 들어가. 정품을 갖다가 두 개를 꽂아보면 이게 정품이지? 정품을 두 개를 꽂아보면 센터에 맞추고 두 번째 칸에 맞추고 정확하게 들어가잖아요. 센터도 안 맞는 거야.
야, 이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씨. 아니 이게 센터가 안 맞는다면 이게 똑바로 안 껴지고 이게 그러니까 샤프트가 삐딱하게 껴지면 샤프트가 이렇게 도는 거야 이렇게. 그치? 이렇게 돈다는 거 아니야 계속 힘을 받고 그러면 진동이 생기지. 개똥 같은 부품이냐? 그건 뭐야? 이거 고정하는 볼트인데요. 와 넘기 일곱 아 진짜 씨. 이게 연장을 잘못 꽂은 건지 아니면 그냥 육각 렌치로 쓴 건지 육각으로 쓴 거 아니야? 아니면은 사실 삐딱하게 들어간 상태에서 임팩으로 그냥 터버리면 아 이게 자세가 안 나오니까? 네 그냥 삐딱하게 해가지고 부르륵 하니까 웬만하면 딴 집에서 작업한 거 같고 뭐라고 하기 싫은데 맞춰볼까 여기? 와 딱 맞는다 이거 딱 맞아 여기 여기가 진짜 유격이 하나도 없어 줄고 나면 정확히 있겠네 그치? 딱딱 여기가 딱 체결이 돼 던져도 들어간다는 정품 야, 아무 생각 없이 꼈을 수도 있겠지 뭐 갭이 정확하네 딱 맞는다 해. 딱 맞아 여기 앞에 해도 될까요? 아. 찌그러져서 닿았어 좀 쳐줘야겠네 여기 앞에 먼저 껴 앞에 먼저 껴 이렇게 맞으니까 여기 안에가 거의 딱 맞는다 이 튼 바구니가 정확하게 딱 여기도 조이면 정확하게 들어가지 아까보다 확실히 많이 들어갔어 핏감이 그리고 이게 정확하게 딱딱 꽂혀 아 그러네요 또 볼트를 다른 걸로 채워가지고 다른 걸로 채운 것도 채운 거고 연장을 좀 멀쩡한 연장을 안 썼나봐요 그래서 다 머리가 망가져가지고 그냥 아예 13mm 대가리를 가진 다른 볼트로 아예 바꿔서 쓸 거예요 야, 씨, 이거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진짜? 구멍은 있는데, 위에가, 앞나사가 다 망가져서, 고정을 할 수가 없는 거. 그러니까 얘가 다 썼구나, 머플러에. 이게 쳐져가지고, 이거 지금, 나트가 없으니까 이렇게 채우는 거야. 머리 잘 썼다. 이렇게 조이는 걸 한 2시간쯤 조이고 있다고 생각해봐 옛날에 진짜 맨날 그렇게 했는데 안 써봤어? 이제 톡스도 풀을 수 있고 12각도 풀을 수 있고 6각도 풀을 수 있고 짜자잔 이게 되게 비싸 이거 4개, 5개짜리인가? 한 세트가 20몇만 원 해. 진짜 좋은데. 써본 사람만 아는 건데. 얘는 2개가 모양이 똑같은 걸로 봐서, 이 구멍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로 봐서, 이게 불량이라기보다는 잘못된 금형으로 만들어진 게 아닌가 싶은데. 보통 어떠냐면 중국 애들이 최초의 금형을 하나 찍어서 정품으로 납품하면 이 금형을 가지고 다른 걸 찍는 게 아니라 이 물건을 가지고 금형을 만들고 또 다시 다른 걸 찍고 거기서 만들어낸 물건으로 또 금형을 만들고 그런 경우들이 꽤 많아서 지금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애시당초 금형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어 아예 메이커도 없는 제품 같고
차주분 말씀으로는 뜯을 때 정품 같은 박스라고 하셨으니까 아마 보통 자기네 메이커 없는 애들이 박스에 포장을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그렇게 많이 하거든. 보통 자기네 메이커 있는 애들은 자기네 메이커 박스로 보통 생산을 하고.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완전 듣본데 고무 재질도 그렇고. 이거 어떡하지? 싸드려야 되나? 가보자. 괜찮을 것 같아. 아, 느낌은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잡혔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일단은 운행을 좀 해봐야지. 보통 이제 프로펠러 샤프트의 센터 베어링을 교환할 때 그 위치를 체크하고 교환을 하는 게 좀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냥 깬 게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약간 좀 이상한 소리가 나? 아, 덤프 트럭이 있구나. 난 뭐 윙 소리가 나는데 뭐 이거 대형차에서 나는 소리가 나나 했어. 예민해. 막 이렇게 작업 끝나고 나면 굉장히 예민해지는데. 아, 근데 긴장됐다. 이 순간이 제일 긴장돼. 이럴 때 스타벤고가 딱 시동이 꺼져. 그럼 어? 심장이 철렁철렁하지. 가을 같은 때에 이제 여기서 시운전을 나가면 저희 남한산선 근처 가면 온도가 떨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고 근처에 가면 띵 소리가 항상 울려. 그래서 온도가 떨어졌으니까 뭐 잘못된다 하고 보면 3도. 아씨. 이제 알려주는 건 좋은데 우리 입장에서 이제 약간 직업적인 트라우마가 좀 있어서 진동이 없어. 아까 이 속도에서 진동이 덜덜덜덜 있었거든. 근데 진동은 전혀 없어. 엉덩이로 막 툭툭툭툭 치던 그 느낌은 전혀 없고 아주 조그만 진동은 느껴지긴 해. 근데 지금 아까 느껴졌던 그런 진동들은 잡혔고 완전히 없어졌어요. 완전히 없어졌고 부밍음조차도 급커브 지역입니다. 부밍음조차도 없어졌어요. 플렉시블 구멍 위치 살짝 차이 나는 것 때문에 아마 샤프트가 편심돼서 도는 게 원인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원의 정중앙에 꽂혀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삐딱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아까에 비하면 완전히 잡혔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인데 약간 기분 나쁜 진동이 올라오기는 해. 오늘 조용해졌어요. 조용해졌지? 네. 근데 가속할 때 뒤에서 진동이 조금 올라오네. 증상이 바뀐 건지 원래 두 가지 증상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잡힌 건지 나도 잘 모르겠어. 근데 아까 그 심했던 그 진동은 완전히 없어지긴 했거든. 완전히 없어져 있는데 추가적으로 느껴오는 게 뒤쪽으로는 부하를 받을 때 약간 털림이 느껴지기는 해. 아이, 뭔가 똥 들 닦은 느낌이네. 빵! 프로펠러 샤프트나 뭐 이런 쪽은 괜찮은 것 같고, 뒷바퀴 쪽이 바퀴 자체가 지금 조금 노는 것 같아가지고, 바란스하고, 휠에 대한 런아웃을 측정하러 지금 가고 있는 길입니다. 타이어와 휠의 어떤 분류인데 한계점.
어느 정도 요 정도까지는 괜찮다는 한계점이거든요. 빨간 표시가. 얘네 지금 초록색으로 나온 거는 고기 기준 안에 있는 거고, 빨간색 같은 경우는 지금 요렇게 튀기는 거. 그거에 대한 밸런스가 안 맞다고. 얘네 지금 45g이 나왔잖아요. 밸런스가 일단 안 맞는 거고. 아, 왜 떠는지 알겠다. 스펀지 타입이네 이거. 이거 사드로 붙인 거 같은데요? 붙인 거라고? 네. 이거 순정 아니에요. 그치, 순정이 네. 안 나오지. 이거 붙인 거예요. 원래 타이어는 이렇게 안에 아무것도 없고 타이어 자체만의 밸런스도 다 맞춰서 나오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요즘에 나오는 차들 뭐 타이어 소음을 관련해 가지고 그걸 없앤다고 해서 이런 스펀지가 달려 나오는 타이어들이 있어요. 근데 요 모델 같은 경우는 요게 원래 장착돼서 안 나오는 타이어인데, 요건 고객님이 따로 장착을 하신 것 같아요. 밸런스가 아무리 잘 맞아도 그럼 요걸로 인해서 요 타이어 자체를 흔들 수는 있거든요. 흡음제예요 이게. 고객님은 아시겠죠. 이걸 하셨으니까 저희는 아예 이건 생각도 못했던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시고 그냥 아예 넘어가셨으니까. 타이어가 팔각형이거나 아니면 휠이 찌그러졌거나 타이어는 아닐 것 같고. 지금 잘라서 덧방한 거잖아요. 잘 붙어있지도 않아. 이래 되면은 흔들리지. 그러니까 이 흡음제가 한쪽으로 쏠려도 밸런스는 나오더라도 실질적으로 차가 달리면은 한쪽으로 부하받으면서 그렇지 떨어버리죠. 타이어는 아깝다. 아이 뭔가 똥 들닦은 느낌이네. 빵.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